하나님이 그 주신 아름다운 그 단풍들을 보시면서 즐거우시죠? 예. 안타깝게도 저는 단풍을 구분을 못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과 녹색이 저는 같은 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 평생 이제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모르고 살았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안경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쓰면 색이 제대로 보인대요.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올가을에는 한번 이 안경을 쓰고 단풍을 한번 봐볼까. 근데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그 안경을 쓰는 장면을 봤는데 평생 안경을 처음 딱 쓴 사람이 막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이렇게 봤어요. 참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과 사랑과 그 놀라움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하신지 기도하게 될 때 예전처럼 잘 안 되고 주님이 제가 저에게 직접 주시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나누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제 저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물론 그 앞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 이번에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그 양육할 때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양육하고 그가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죠. 그래서 한번 잘 키워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발짝을 뒤로 물러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게 되고 또는 후회하게 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참 사람은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들과 또 과정을 보면서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이 우리 자녀를 위할 때 이건 완벽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과 논리를 통해서 아이를 잘 키우면 그렇게 클 거라고 기대하지만 결코 똑같은 아이는 한 명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감사한 것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은 꼭 반드시 저희와 같은 환자가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운동이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맨발로 산을 걷습니다. 그 요즘에 가능하면 어떤 형제자매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면 좋답니다. 그러고는 이 음식을 드세요 하면 제가 조금 예전보다 조금 착해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자마자 맨발을 걸으라고 한영 교수님께서 권해주셔서 맨발을 걷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산을 이제 맨발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이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위하여 나의 삶을 많은 시간을 드렸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놀라게 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드려왔던가.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가복음 9장을 제가 이제 경건의 시간에 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제 마음이 이렇게 시선이 그 멈추게 됐습니다. 35절부터 먼저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면서 또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갔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이 저의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안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영접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귀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 우리들의 생각에 지금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녀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로 이렇게 그 어떤 유용한 가치가 있거나 그렇지 못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은 어린아이에게서 이 가치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가려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뭐 제자들에게 어떤 유용하거나 나에게 뭐 유익하거나 가치 있거나 이렇게 생각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지만 더 넓게 볼 때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에게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의 가치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별 쓸모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그를 섬기고 영접할 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계신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장 14절에서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시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아끼시고 그를 위하시고 그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묵상되어질 때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라는 생각에 아침에 저에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제 마음에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잘나고 잘나가고 주님에게 유용한 그런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볼 때 참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음을 쓰셨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참 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가치가 없게 보이기도 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를 주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안에 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카톡이 하나가 한 자매님으로부터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자매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힘을 내시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쓴 문장인데요. 저에게는 이 문장이 저를 큰 교훈을 주는 내용들로 이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죽어가는 병아리를 살리고 싶어 너무 슬퍼하며 교회에 갔을 때 형제님께서 어디서 겨울 천모자를 찾아 살포시 싸주셨다고 하며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저희 아들이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가끔 그때 일을 지체들을 만날 때 얘기하곤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게 만져주셔서 슬픔이 환한 얼굴로 변화되는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과 몸을 따사로이 만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어쨌든 자매님이 이때 이해했을 때 그 아들은
아주 어린 아이였고 아마 병아리가 이제 학교 앞에서 뭐 형이 사죽었거나 동네 샀겠죠. 사실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걸 보고 얘가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할 건데 왜 얘가 교회로 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어때 겨울 모자가 어떻게 찾아서 그 병아리를 이제 덮어주고 아마 기도해주고 이렇게 병아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게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저는 기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의 그 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는 마음들이 표현됐을 때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감사의 눈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법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체들의 이런 문장이나 표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이제는 단지 지체로 보이지만은 않고 주님이 저에게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서 그날도 제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주님이 참 저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카톡을 써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들어지는 생각은 내가 왜 이랬지? 나답지 않게?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계속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나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이렇게 섬세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지만 아마 누구라고 말을 안 하고 누군가가 어떤 형제님이 그랬다 그러면 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뭔가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이 100%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스타일과 내 어떤 것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탁 조명을 주시면서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때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것이 이 아이와 자매님에게는 오랜 그 아이가 지금 아마 군대도 갔다 왔나요? 지금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나이가 꽤 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근데 그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이제 하신 일, 주님이 일을 행하셨고 그 아이와 그 자매님에게는 이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저희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런 카톡이 왔네. 그러고 보여줬더니 제 아내가 그 카톡을 쭉 읽더니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 아내가 바로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랬어?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화답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인정이 됐어요. 정말 나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아내의 말을 통해서 더 확증을 해주면서 제가 그때 내 마음에 큰 저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크게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으셨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언제 어떻게 행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몰라요. 제가 잊어버린 점은 이것도 자매님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이 부끄럽고 슬펐던 것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그를 섬기고 영접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먼저는 부끄럽고 슬펐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신지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전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저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셨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참 슬픔이 밀려왔고요. 주님도 슬퍼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직접 이 일들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성경보다 가까운 마가복음만 이렇게 펴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과 그 사람들의 피로를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이런 어린아이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 당시에는요 병에 걸려서 태어나면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로 태어나거나 눈을 볼 수 없게 태어나거나 뭔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체도 불행했지만 그거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죄가 그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였죠. 생각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요, 우리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고 이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마음에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그 피로들을 채우시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어린아이를 품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시선이 가 계시고 마음이 계시고 그 어린아이처럼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 마음이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행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체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하늘에서 갑자기 그의 피로를 떨어지게 해주거나 기적과 이적처럼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 않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은 사시길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시작하고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시기로 그분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과 시선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유용하거나 가치가 있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제 시선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고 놓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해왔을까요? 이것들이 생각이 계속 나면서 제 마음이 부끄러우면서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슬픔이 제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많은 지체들을 가지셨지만 그 지체들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신 슬픔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슬픔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희 훈련 교재에 있었던 조지 밀러의 고백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어왔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조지 밀러에게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에게는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기까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나 조지 밀러, 그 의견, 그 선호, 그 취향, 그 의지에 대해서 죽은 날이요. 세상과 세상의 인정 혹은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글을 다시 읽고 싶었던 것은 이 문장입니다. 조지 밀러는
조지 밀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주님이 그를 놀랍게 사용하고 놀랍게 썼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마음먹었던 그 고아들을 얼마나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했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지 밀러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는 그 질문을 받을 때 항상 대답했던 것은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의 고백은 그 다음이 놀랐습니다. 그날은 나의 조지 밀러의 의견, 그 다음에 어떤 취향, 선호, 뜻 이런 거에 대해서 죽은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찾아보게 됐냐면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시지 못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우리가 지금 잠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주로 우리의 성격, 기질, 선호,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려면 먼저 나의 성격, 나의 개성, 나의 선호, 나의 취향, 나의 뜻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예,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나야. 나는 이런 거 딱 싫어해. 또는 나는 쑥스러워서 원래 그런 거 못해. 이런 말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나답지 않다라는 것을 아까 말한 건 뭐냐면 저 그렇게 막 애가 왔는데 막 불쌍해지고 어서 그 모자 찾아서 이렇게 병아리 덮어주고 생각만 해도 막 닭살 돋고 저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 성격이 아니라서 저하고 맞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는 간과하고 무시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는가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성격을 자랑하면 나 성격 원래 그래.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격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거 못해. 내가 어떻게 남 앞에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뒤에서 하는 거 좋아해.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해. 이것이 주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가 그를 통해서는 결코 그 일을 행할 수 없구나. 이것이 자아입니다. 조지 밀러가 나는 내가 죽은 날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뭔가를 주도하려는 사람이 나는 잠잠 있는 건 체질이 맞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저의 이런 성격이 이러한 저의 선호와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방해가 됐고 주님이 일할 수 없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날 주님이 저에게 조명해 주실 때 저희가 정말 슬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마음껏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제안했고 막아버린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주석을 한 번쯤은 제가 봅니다. 이 부분도 마가복음 9장 30절을 이렇게 봤더니 쭉 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에 또 깊이 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 복되신 주 예수님, 주님의 가르침은 저의 육신적인 마음을 드러내시고 시험하시나이다. 저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저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당신의 생명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저의 자아가 깨져야만 합니다. 저의 선호, 저의 기질, 저의 성격,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끔 어떤 지체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나답지 않은 평가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에도 제가 딱 인식되긴 했습니다. 어느 날 차고 가는데 어떤 자매님이 남편과 같이 가는데 형제님이 이런 문에 정말 섬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형제님에 대해서 그런 걸 보고 놀랐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요. 얼굴이 좀 빨개졌고 이거 나답지 않은 건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그런 표현과 평가들을 자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까? 나의 자아가 깨졌을 때 나의 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선호가 깨지고 나의 기질과 성격이 주님 앞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호했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삶에는 정말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어렵고 복잡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은 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내 성격, 내 기질, 내 스타일, 내가 좋아 선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내 성격대로 내 개성대로 살아왔는지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쑥스러워서 어떡해? 라며 살아왔는지요. 제가 이전에 정말 내성적으로 소심할 때 누군가가 저에게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악이고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코 저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생각이고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의 마음껏 쓰시려면요, 정말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정말 저하고는 저의 성격과는 다른 일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여기서 먼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실제로 드릴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주님이 마지막 날 평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짐승이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죽었음을 인정하라. 나의 개성과 나의 성격과 나의 취향과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라. 아직까지도 나의 성격을 꼿꼿이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돼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지체들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지만 주님은 얼마나 많은 제안을 받고 계신지요. 주님께서 과거에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면서 제가 펑펑 운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를 마음껏 빚으시고 준비하시고 마음껏 쓰십시오 라고 제가 고백한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겠다는 사람 참 많은데 내가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다. 왜? 마음대로 쓸 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죽은 날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조명이 있은 후에 마가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9장을 보면서 다시 쭉 있는데 이제 끝부분에 43장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도 40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저에게 전달되면서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과 발과 눈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나의 손과 발과 눈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악한 것을 위해서 들으신다면 나의 즐거움, 쾌락, 나의 피로를 위해서 우리 고린도서 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다고 했는데 제가 이 음란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과 눈이 사용된다면 이것은 저주받은 삶과 같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몸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될 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도자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이 영혼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과 발과 눈이 오직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과 발과 눈이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교회들은요,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로 더해질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두 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두 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심장을 가지셨습니다라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더해질 때 주님은 새로운 손과 발과 눈과 그 귀를 갖게 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전에 박복주님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들었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요즘에 1만 달란트를 찾아보니까 33조가 되더라.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평생 해도 이 33조를 드릴 수는 없더라. 근데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 이 33조를 주님께 드리는 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을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이 터닝포인트가 된 한 영혼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게 되는 그 결국은 주님이 그 형제님을 나이가 들었지만 사용하셔서 선교를 보내게 되는 왜? 그 형제님의 가치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을 표현하고 드러낼 손과 발과 눈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손과 발과 눈을 가지시게 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생애를 드리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을 이제 슬픔과 눈물에서 이제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슬픔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내어드리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허락한다면 정말 이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산재물로 드려서 주님의 손과 발과 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단지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이 되도록 그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산재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소원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4장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저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죽은 날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성격일 수 있고 나의 개성일 수 있고 나의 선호일 수 있고 나의 취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안락한 모처럼 피곤하게 일하다가 쉬는 날이 쉬는 시간이 있고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쉬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거나 지체를 통해서 연락이 올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계획했는데 주님이 그때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취미인 스포츠를 지금 보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에게 이제 내 삶을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삶을 살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정말 성격과 맞지 않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게 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은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인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루였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가 나누게 되면서 주님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를 통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어떤 교회의 모습, 우리가 원했던 어떤 것들, 또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된다면 주님의 그 슬픔이 조금이나마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